그러니까 청와대 근감은 여기가 완전히 태풍 은운이고 특히 청와대가 태풍 은운입니다. 김정인이 어느 또 것이 진술에 그렇게 얘기했대요. 청와대 근무하는 검찰 관계자에게 내가 용돈을 얼마나 주었는데, 사건 나니까 전화도 그렇죠. 끊어버리고 모른 채 하고 있다. 계속 관리를 한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쪽 청와대 행정관이라든가 그렇죠. 거기에 이제 또 검찰, 경찰 파견 인사들이 있잖아요. 근감원에서 간 사람들 다 관리를 한 거죠. 그리고 그 신모 회장이라는 사람도 청와대 행정관한테 뭐 마스크 사업한다고 도움을 요청했더라고요. 그래서 청와대가 완전히 비리 옹창이고 이게 뭐 아사리판이라고 그렇죠. 합니까? 청와대에 그래도 갈 정도면은 그래도 공인에 대한 좀 의식 이게 있어야 되는데 다 패거리들끼리 들어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옵티머스 사건 그 지금 이모 행정관도 저 국정원 댓글 수사 그 과거 있었잖아요. 그때 변호인으로 참여를 했대. 누구 줄인가는 몰라도 그때가 훨씬 지금이 36살이니까 그때는 30대 초반이겠죠. 그렇죠. 그때부터 관여된 사람을 자기네끼리 검증도 안 하고 그냥 막쓴 거예요. 아니, 이광철 민정비서관하고 그때 같이 그렇죠. 참여했으니까 이광철이가, 아니, 들어오라 그랬겠죠. 뭐, 충분히 그렇게 예측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한 세력들이 새로운 권력층 내부 이 소사이어티가 생긴 거죠. 그 자기네끼리 다 말아먹는 거예요. 공직도 차지하고 돈도 나눠먹고 모든 걸다 자기 이너서클에서 다한 거죠. 그러니까 그386, 586 운동권들 좀 이름 있는 사람들은 고위 공직을 다 나눠 먹어버리고 그렇죠. 뭐 수석이다, 장관이다, 국회의원이다, 좋은 자리들 그 밑에 이제 아래급들은 행정관이다, 뭐다 해갖고 자기들끼리 우리는 명예는 조금 낮지만 실속을 챙기자 해갖고 돈 그렇죠. 나눠 먹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여기저기서 뜯어 먹은 거예요. 그냥 빨대 딱 대고 그렇죠.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얘기 나오는 게뭐 조국, 뭐 강기정 얘기 나왔지만 또 임종석이나 여기까지도 불똥이 안 튄다고 보장을 못 해요. 아니, 이혁재가, 이혁진이죠, 이혁진이. 그 사람이 미국으로 갑자기 날라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섯 개의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도 아무 일 없이 미국으로 갔을 때는 뒷배가 없이 누가 그렇죠. 뒤에서 봐주지 않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임종석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고 그 인맥이 지금 청와대 행정관도 들어가고 다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세한 건 이제 수사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검찰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사를 할지 지금도 사실 제대로 수사 못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언론하고 제보자 통해서 흘러나오는 정도지 지금도 하나도 수사 제대로 된게 없어요. 없죠. 언론에서 지금 열심히 취재를 해갖고 지금 파헤치니까 그나마 하는 척만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검찰총장도 신문 보고 안다잖아요. 신문 보고를 보고 안다. 아느니까요. 보고 안. 이성윤이가 깔아 뭉개고 있으니까. 아니, 그리고 자기 대검에 있는 반부패 강력부장이라든가 형사부장이라든가 또그 밑에 있는 연구관들, 그 핵심 라인들, 지난번에 또 무슨 그 정보관이든가 뭐 그런 그 눈과 귀 역할을 하는 조직들 싹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디서 파될 데가 없죠. 거기 부장급들은 다또 추미애 이성윤 라인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 덜렁 섬에 앉아 있는데 무슨 정보가 들어오겠어요. 증권 금융에 대해서 전문 수사단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전문적인 수사 사안이라 이돈 흐름 오가고 하는 거는 빠꾸미 검사 아니면 못 해요. 근데 절도범 잡던 검사가 갑자기 이거 수사하면 할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윤석열 총장이 잇따라 지시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아주 철저히 수사를 하겠다가, 증언을 하겠다가, 10명 증언하라, 대폭 증언하라, 이렇게 세 번이나 최근에 지시를 지금 중앙지검한테 내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10명 증언을 하겠는데, 그것도 추미애가 또 절반은 잘라먹었대요. 잘라봤어요. 지난번에도 추미애는 뭐 윤석열이가 무슨 자기 명령을 잘라먹었다고 해갖고 또 화제가 됐는데, 자기가 잘라먹네. 자꾸 깎는 거죠. 어디 시장에서 물건 깎더니 자꾸 깎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5명도 대부분 이성윤이가 지명한 사람, 지그들끼리 다 알지 않습니까? 이건 누구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로 맞다는 거 아니에요, 뭐. 라임 옵티머스가 얼마나 규모가 큰데, 5명 갖고 어디 코에 붙이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20, 30명 붙여야죠. 그래서 빨리 끝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기사의 회생에 저는 기회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추미애, 문재인, 이성윤 이거 자꾸 막는 쪽으로 자꾸 지금 연루가 돼 있는 의심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거랑 관련이 없어요. 네. 어떻게 보면 윤석열도 관련됐다고 끌어들이고 싶겠죠.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사 제대로 하라고 대통령 지시했어요. 그러니까 명분이 있는 거죠. 윤석열 검찰총장 지금 명분의 칼을 쥐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기회에 저는 기사회생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윤석열 총장한테는 충분한 명분이 네.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여론이라든가 네. 또 나름대로 우리 애완견, 네. 애완검들을 다 배치해놨으니까 네. 수사를 해본들 네. 별것 없다 이런 판단을 했겠죠. 김천희가 네. 이미 얘기를 했어요. 네. 자기가 취재를 다 해봤다. 네. 본인한테도 물어보고 본인이 물어본들 아 내가 돈 먹었습니다 할 사람 없겠죠. 그럼 어디다 취재를 했겠어요. 저기 검찰에 했죠. 네. 김태년이가 순천고 대부 네. 아닙니까. 네. 순천고 나왔거든요. 네. 그 순천고 인맥들이 지금 요직을 차지하고 그렇죠. 있으니까 네. 반부패 강력부장 대검에 그걸 네. 총괄하는 신성식이 네. 그 사람부터가 이성윤 라인이고 그 순천고 네.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 알아봤겠죠. 네. 어떻게 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 충분히 덮을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가지니까 언론한테 내가 다 알아보니 아무것도 없다. 그런 뻔하다. 뭐 이렇게 여당의 원내대표가 그럴 리가 없다. 뻔하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수사에 대해서 엄정한 수사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간섭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죠. 추미애, 김태년 한 마디씩 다 해요. 그런데 없다고. 대통령은 네. 수사 협조라는 게 네. 서로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안 맞는 얘기하죠. 그런데 네. 내부적으로는 다 맞는 얘기죠. 네. 대통령은 그렇죠. 네. 엄정 수사하라. 수사 협조라 해놓고 네. 밑에서는 네. 딱 덮어버리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중에 수사해보니까 아무것도 없네. 네. 추미애 아들 수사하고 똑같은 결과가 네. 나올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그렇죠. 지금 그럴 건데 지금 뭐 펀드 하자 치유 문건이라든지 위기시 대응 그 시나리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지금 마저 돌아가는 게 나오니까 얼마나 이 하늘을 손가락으로 막을 수 있는 건지 저는 하나하나 좀 터져 나와서 결국은 정권 차원을 흔드는 비리 게이트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금융범죄수사부에서 네. 하나 주민철 네. 부장 네. 또 반부패 2부 네. 정영환 부장 두 군데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도 이번에 한두 사람을 끼얹는 모양이에요. 네. 자기 사람을 네. 이제 딱 거기서 네. 이렇게 숨기고 은폐하려는 것을 네. 좀 나름대로 정보를 얻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넣었다고는 하는데 네. 또 한편으로 윤석열 총장이 이성윤한테도 이 특별수사단 카드를 들이민 모양이에요. 네. 정 이렇게 중앙지검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지금 벌써 몇 개월을 그렇죠. 깔고 뭉갠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하면은 합동수사단, 특별수사단을 네. 발족시킬 수밖에 없다. 그렇죠. 물론 자기가 발족하더라도 추미애가 거부를 할 수도 있지만 명분상 하기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거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명부를 쌓는 거 아닙니까? 네. 특별지시 내리고 네. 증언하라, 제대로 하라. 네. 그리고 알려진 이야기는 말씀드린 대로 이성윤한테 마지막 카드까지 최후 통첩까지 했다는 소문이 네. 지금 검찰에서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너 제대로 안 하면은 그리고 저 추미애 아들을 하던 식으로 네. 거기에 이제 장관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이건 그거 아니지 않느냐. 네. 제대로 안 하면 나도 칼을 이제 본격적으로 빼서 내가 직접 수사하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렇죠. 특별수사다 맞는다는 네. 것은. 그러니까 이성윤이가 한동훈 그 검사장 네. 할 일도 없어가지고 쫙 어디로 진천으로 쫓겨났는데 그 네. 사람 시키면 딱 맞아요. 수사 능력이 있죠. 용인에서 아니, 최고의 칼잽이 아닙니까? 용인에서 그 추미애가 채널 A 사건 수사하는데 한동훈 검사장 휴대폰을 압수했는데 비밀번호를 안 알아쳐서 수사를 못한다. 포렌식을 못하고 있다. 이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도 한마디 했죠. 네. 수사 중인 거는 공표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 원칙이 아니라 왜 이렇게 그거 하지 말라고 네. 난리 법석을 찍어줬죠. 네. 그것 때문에 난리 쳤는데 왜 나에 대한 수사는 왜 이렇게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냐 이거거든요. 그거 하자마자 다음날 바로 발령내버렸어요. 추미애가 얼마나 옹졸한지 그 협량이라는 네. 게 그래서 참. 저는 한동훈 완전 개신죄란 말이에요. 한동훈 검사장이 저는 다음 정권에 검찰총장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 나가고 끝까지 네. 버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검찰총장 될 것 같아요. 법무연수원의 연구위원이라는 네. 게 아무 할 일 없는 그렇죠. 사람 아닙니까? 네. 오히려 지금 나가라는 네. 얘기거든. 네. 용인인 것도 미워서 진천. 근데
살아서 진천, 죽어서 용인이라는 말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살아서 진천인데 거기서 제가 그러네요. 뭔가 부활한 생거 진천 아닙니까? 그렇죠. 어? 사거 용인.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여태까지 탄탄대로 걸었잖아요. 예. 머리 좋고 뭐 좋은 가정에서 크고 했는데 이 고난까지 이렇게 가꿔주니까 마음의 근육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봤는데 추미애가 사람 키워주는 거예요, 저게. 그러네요. 예. 용인에 김대중 전 대통령도 부친을 쫙 그렇죠. 하의되어 있는 예. 부친을 거기까지 이장을 그렇죠. 하고 대통령 예. 됐지 않습니까? 추미애의 하여튼 속 좁은 대책 없는 인사. 예. 그게 사람을 오히려 키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어쨌든 이 라임이라든가 오티머스 사건을 보면은 이 우리 권력층의 문재인 정권 핵심 세력들의 그런 부패 상이 아주 너무 적나라하게 그것도 너무 추접시 이렇게 드러나고 있고 그 핵심이 바로 청와대라는 데 제일 문제가 있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런데 특별감찰관도 없어요. 청와대는 거의 뭐 지금 난지도 쓰레기장처럼 돼버렸고, 거기서 나온 온갖 비리를 지금 이성윤이가 서랍 속에 넣어놓고 있거든요. 저는 이성윤 서랍 좀 한번 뒤져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뭐가 많이 나올까. 예? 지금 모든 사건을 다 지금 깔아뭉개고 있다.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전에 문창서 광주지검장이 사퇴하면서 추미애한테 찍혀가지고 나는 이성윤을 검사로 보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너는 개다 이 소리죠. 그렇죠. 개도 똥개다 이거죠. 어쨌든 윤석열 총장이 나름대로 은인 자중하다가 지금 칼을 빼든 거예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22일 대검 국감에서 또 폭탄 발언도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권권일척의 지금 싸움을 벌였다고 봐야죠. 그렇죠. 23일 날 국정감사에 옵티머스 관련된 청와대 이모 행정관이 36살짜리가 증인으로 채택됐거든요. 저는 이게 민주당에서 안 나올 지금 것 같은데요? 증인 다 맡고 있는데 여긴 해줬거든요. 나와서 이제 딴소리 하도록 하던가, 아니면 본인이 안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가능성도 있고 나와서 헛소리 하면서 일종의 김을 빼는 예, 김 그런 빼기 작전에 들어갈 수도 있고.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일단 이 부분은 윤석열 총장이 의지를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이성윤이도 여론에 밀려서 어떻게 보면은 18명이나 되는 검사로 지금 수사에 착수를 했기 때문에 지켜보기로 하는데, 이 과정에서 지금 유탄인지 정타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낙연 이재명이도 받았어요. 근데 이재명이는 이낙연하고 별로 그렇게 사이가 좋은 사이가 아닌데 돈 몇십만 원 때문에 대권 1위 주자가 그거 했겠느냐 하면서 국민의힘 낮은 수준의 정치 공세 그만해라 막 이렇게 역성을 들고 나섰어요. 그러니까 김기현 저 울산시장 하다가 올라온 사람 있잖아요 국회의원. 뒤가 캥기는 모양이네 하고 어디 인터뷰에서 그랬더라고요. 뭐 동병상련이라고 봐야죠. 비슷하게 좀 연루가 됐으니까 좀 빨리 빠져나오자. 서로 손잡아서 빼주자. 뭐 이런 전략 아닌가 싶어요. 아니 그게 왜 낮은 수준의 정치인지 모르겠어. 아니 그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본인들의 입을 통해서 법정 증언을 통해서 나온 거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하라. 제대로 그렇죠. 수사하라는데 그게 무슨 낮은 단계고 높은 단계 정치는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모른 채 오고 있는 게 이게 국민의힘이 터뜨린 사건도 아니에요. 아무 관계 없는 아무 사람, 그 관계 없는. 사람들은 그냥 그저 콩고물만 주워먹다 보니까 지금 지지율이 형편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지금 구경만 하고 있어요. 근데 낮은 상대의 정치, 그건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지사가 저뭐이 신발 신고 다리 발 긁는 거. 근데 이 사건에 연루가 되면은 이재명이도 살아남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는 대법원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적당히 빠져나왔는데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최동욱이하고 만난 것은 확인이 됐지 그렇죠. 않습니까? 옵티머스 고문 전 그렇죠. 검찰총장. 그래서 검찰이 불러다니고 뭐 참고인 조사 받고 오면은 이것은 하루 이틀 사이에 사건이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대선 내후년까지 이 사건이 계속 간다고 보면 이재명으로서는 지금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치명상,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이낙연은 포각기만 했으니까 다른 건 증거가 안 나타났단 그렇죠.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최동욱하고 만났고 봉현 물류단지 이 건설 문제를 본인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논의했다는 것들이 자기들
문건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뭔가 이재명이가 예. 자신이 급해지니까 이낙연 못줄이 탄다고 예, 그러죠. 이낙연 도와주는 척 하면서 나 좀 꺼내줘. 우리 같이 예. 손잡자. 헬프미 헬프미 그러는 5월 동주 아니냐. 뭐 그런 건가. 네, 하여튼 정치인들은 우리 국민의 도덕적인 자태가 자꾸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이 과거 정부보다 더 좋을 줄 알았는데 터진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바닥이죠. 있을 때 빼먹자가 어떻게 보면 청와대에 뭐 그런 게 있다잖아요. 춘풍추상. 예? 남한테는 봄바람처럼 따뜻하게 하고 자신한테는 가을서리처럼 차게 하고 이게 춘풍추상이 청와대 여민관에 걸려있다잖아요. 네. 대통령이 걸어서 그게 아니라 청와대 그걸 바꿔서 있을 때 빼먹자. 있을 때 챙기자. 뭐 이걸로 바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청와대가 너무 깊이 관여된 게 지금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과거 정권의 임기 말 되면은 네. 뭐 어느 정도 이런 비리 게이트들이 터져 나왔습니다만은 그때는 좀 큰 건이 나왔어요. 네. 그래도 야 권력층에 있으니까 좀 단위가 크네 한데 그렇죠. 지금은 이게 참 좀 너무 네. 조잡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먹더라도 좀 삼성에서 먹든지 SK에서 뭐 명분 먹든지 있게 먹어야지. 좀 뭐 큰 건을 그렇죠. 해주고 네. 말하자면 국가적으로 필요한 무슨 텔레콤 사업을 준다든가 그렇죠. 하고 거기서 무슨 정치자금을 챙겼다 그래서 우리 나눠먹었다 그렇죠. 뭐 한다 뭐. 반도체 공장 증설이 정말 필요한데 아니, 이건 정말 주민 반대를 겁니다. 못한다 그렇게 좀 해주고 네. 조금 정치자금 좀 받아서 쓰는 거 그걸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온갖 사기꾼들이 그 펀드 투자자들 수천 명 등치는 거 수만 네. 명 등치는데 거기에 숟가락 내밀어서 먹고 있으니까 이게 죄질이 나쁜 거죠. 죄질 나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아 그 거기에 펀드에다 넣었던 사람들 다 뻔한 거 아닙니까? 네. 무슨 큰 돈 있어서 네. 넣었다기보다는 퇴직금 받는다든가 그렇죠. 해갖고 거기다 좀 이자를 많이 준다니까 그것 가지고 노후에 네. 좀 용돈이라도 또 생활비라도 네. 벌어볼까 해갖고 넣는 사람들 다 일반 서민들이 그렇죠. 대부분이에요. 99%가. 네. 네. 그런 사람들한테 빨대를 딱 빨고 빨아먹었다니 이런 인간들이 지금 네. 권력의 핵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고는 네. 다들 잡아떼고 여차 오면은 너 이 얘기 함부로 오면 잡아 넣을 거야 네. 이렇게 겁을 주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 수사하다가 몰리면 겁은 나네. 예, 수사하다가 몰리면 한마디 하잖아요.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고. 공수처 빨리 설치해야 된다고. 예? 뻔한 얘기죠. 공수처 설립해서 지금 수사하는 검사를 또 수사시킬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낙연이가 네. 아직 발족도 안 한 저 공수처 과천에 있는 네. 빈 사무실을 방문을 했더구만요. 어젠가 보니까. 네. 자기부터 세명을 잘하라고 하세요. 자기도 네. 지금 뭐 복학기만 왔겠습니까? 아니 네. 총선에 돈이 제일 필요한데 복학기 그 몇 대 대주고 네. 그게 몇 푼이나 됩니까? 그럴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공수처를 지금 네. 발족시켜야 할 필요성들이 그냥 네. 절실해진 거예요. 그렇다고 봐야죠. 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지금 드러난 건 빙상의 일각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도덕성이 거의 땅바닥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분노가 지금 활활 타오를 그런 직전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윤 대표님 말씀드린 대로 이 라임 옵티머스 사건을 보면은 정말 우리 서민들 진짜 민생 경제 사기 사건입니다. 이런데 최고 권력층 특히 청와대에 있는 수석급까지가 연계된 것으로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을 빼들었습니다. 기왕 칼을 빼든 이상 이 사건을 뿌리채 거하게 근원을 뿌리채 뽑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